새로운 곳에 또 새롭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뵙는 게 굉장히 반갑고요. 네, 오늘은 강의를 1시간 반 정도 일반 강의를 하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 숙에 대해서 담그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숙에 대해서 또 강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 발효 그 동아리가 있으시죠? 없으세요? 이기들은 아직 없으시구나. 그 발효 동아리를 한번 모집을 해서 자체 한번 그 자체적으로 밴드를 묶으시든가 해서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 첫 시간에 사상 체질로 본 인체와 효소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체질이 뭔가요? 사상 체질 121페이지요. 네, 121페이지. 네. 사상 체질은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남녀로 나눠져 있고 음양으로 나눠져 있고 이 사상체질은 우리나라 이재마 선생님이 함경도 분인데 함경도의 북청이라는 지방에서 사상체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에 이런 체형 네 가지의 체형이 있다 이분들은 이런 유형으로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픈 사람이 거의 낫는다 해가지고 이 사상체질을 만들게 됐죠. 여기에 사상은 음양으로 두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음양 두 가지 나누는 게 여기서 음양에서 체질을 나누게 돼요. 음에는 태음과 소음으로 나누고 양에는 태양과 소양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변하다 절대 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간에 요것들을 나눈 걸 어떻게 나눴냐면은 팔상체질로 나눠가지고 여기에도 네 가지 여기에도 네 가지 무슨 얘기냐? 태음에도 또는 소음에도 태양에도 소양에도 각각 또 그 속에 음양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팔상체질이라는 또 체질을 만들고 또 여기서 더 나가서 16상, 32상 이런 식으로 체질들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갈라져 나가더라. 최근에 다시 사상체질로 연구를 다시 하기 또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음에 있는 사람들은 체질을 이렇게 구분하고 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체질을 구분한다. 그래서 이렇게 체질론을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시 사상체질로 최근에 돌아와서 다시 또 사상체질로 갖고 약을 또 짓거나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그래서 사상체질 태양인은 간 기능이 약해서 간과 위의 간과 위의 쉽게 상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이러한 체질을 우리가 비타민 C가 풍부한 푸른 잎 채소와 과일이 유익하다. 태양에게는 솔잎, 모과, 포도가 잘 어울린다.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에 태음인은 체질상 비대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태양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삼각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양인은 역삼각형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태음인은 비대하다. 그래서 약간 뚱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태음은 태음인은 약간 비대한 사람이 많아 육식을 즐기며 피부 질환, 대장계통 질환, 대장염, 치질, 변비 또는 노이로제 및 감기에 잘 걸린다.
이 태음인들은 또 걱정이 많아요. 소심하다. 그러니까 등치에 비해서는 약간 소심하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러한 체질에는 비타민 A나 D가 풍부한 채소와 견과류가 좋다. 예. 태음하게 잘 어울리는 약은 오미자, 둥글레, 칡, 예. 이런 것들이 좋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소양이는 소화력은 왕성하나 신장이 약한 편이므로 신장 방광에 신경 써야 한다. 그 밖에 당뇨, 반신, 마비 등에 걸리기 쉽다. 그러면 나는 이 체질을 보고 반신, 마비 안 걸리려고 소양인 안 될래? 나는 태음인이나 태양인으로 바꿀래?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체질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또는 자기 관리하면서 체질은 개선은 되더라도 체질이 완전히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푸른 채소와 비타민 E가 유익하다. 소양이에게는 영지, 구기자, 결명자가 좋다. 다음에 소음인. 소음인은 몸이 냉한 체질. 네, 그 다음에 수족 냉증이 있어 몸을 차게 하면 병이 생긴다. 가능한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비타민 B, C, 대추, 인삼, 꿀 등이 유익하다. 소음인에게 어울리는 거는 인삼, 생강, 두충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체질이 어떤 건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질의 감별법으로 보게 되면은 외모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태음인이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태양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인은 외모로 봤을 때, 예, 외모가 뚜렷하고 살이 적으며, 예, 머리가 큰 편이고 목덜미가 실하다. 목덜미가 두껍다. 그 얘기예요. 예, 가슴 윗부분이 잘 발달하고 다리는 위축되어 보여 서 있는 자세가 불안하여 하체가 약하며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기 힘들다. 그래서 역삼각형 아까 그려놨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위에는 실한데 밑에는 부실하대요. 태양인이. 근데 태양인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 알통 나오고 막 그 상체는 단단하고 멋있는데 하체에 힘이 없대요. 원래 남자는 하체에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자, 소양인은 가슴 부위가 충실하고 여기 가슴이 땡땡하다는 얘기죠. 갑바도 나오고 알통도 나오고 이게 태양이랑 비슷한데 위 머리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엉덩이 부위가 빈약하며 앉는 모습이 위롭게 보인다. 하체가 가벼워서 걸음걸이가 빠른 편이다. 소양인들은 태양인은 목도 굵고 상태가 발달되어 있고 하체가 부실한데 소양인은 가슴 부위만 발달되어 있고 머리도 작고 목도 가늘고 하체는 또 부실하고 상체 중에서도 여기 가슴 부위만 허리 여기 가슴 부위만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는데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큰 삼각형, 소양인은 적은 삼각형 이렇게 그려요. 자, 다음에 태음인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골격은 건실하고 목덜미에 기사가 약하고 살이 찌고 그래서 뚱뚱하다. 하체도 뚱뚱하고 상체도 뚱뚱하고 체격이 건실하다. 그래서 네모나게 이렇게 그립니다. 네. 허리 부위가 형세에 충실하여 서 있는 자세가 굳건하다. 네. 태음인은 대개 보면은 제 체질이 태음인 체질이 하나예요. 그렇지만 키는 크지는 않지만 어떻든 체격은 봐서 배도 나오고 목도 굵고 다리 엉덩이가 다 굵직굵직해 살도 튼튼하게 쪄있고 딱 네모나잖아요. 그죠? 땡글땡글 굴러가게 튼튼하게 보이잖아. 예, 제가 태음인 체질이에요. 근데 묘하게 예, 우리 한국 사람인 남자들이 거의 저같이 60%가 태음인 체질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자, 소음인. 소음인은 전체적으로 체격이 작고 말라 있으며 약한 체형이다.
소음이는 약하대. 예, 그 다음에 말라있답니다. 다음에 앞으로 수그린 모습으로 걷는 사람이 많고 가슴 둘레에 싸고 있는 자세가 외롭게 보이고 약하고 엉덩이 부위는 큰 편이다. 그래서 상체는 부실하고 하체가 튼튼해. 예, 소음인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 보면 나는 엉덩이나 허벅지에 살쪄 있어 하신 분들 거의 보면은 소음인들이 많더라. 상체는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예, 상체는 왜소해.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작아 보이는데 하체만 보면 뚱뚱해 보이니까 얘는 아래가 튼튼하네. 예, 위는 부실한데 그 여성분들이 그런 체질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애기 젖을 먹일 때 보면 젖이 일찍 끊겼어 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하체만 땅땅해요. 살이 안 빠져. 네. 근데 사실은 하체가 건실해 좋아. 네. 우리가 대개 보면은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하체가 튼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체 튼튼한 분들 일부러 살 빼지 마시라 그 말씀이야. 나이 먹으면 하체고 상체고 다 빠져요. 다리가 가늘어지는데 일부러 제가 항상 젊은 분들은 미용 때문에 미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가 살을 다이어트 한다고 빼시는데 빼시지 마시고 나이 50세 55세 지나면은 자꾸 살이 빠지거든요. 기름기도 빠지고 힘도 들고 배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배는 나왔는데 배 없으면은 자꾸 들러붙어 등가죽이 그럼 허리가 구부러지고 아까도 여기도 얘기했지만 상체가 아니고 이렇게 수그러드는 앞으로 수그러드는 모습 이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살찌 빼시지 말라고. 예, 제가 살 빼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다른 분들은 저한테 욕을 해요. 왜 건강한 사람들 자꾸 건강하게 살을 빼게 해야지 왜 살 빼지 말라고 하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살찌신 분이 5kg 내지 10kg를 빼본 경험은 있어도 다시 온단 말이에요. 다시. 근데 빠진 거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유지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살을 빼고 그 뺀 살을 3년 이상 유지를 해야 예, 내가 식습관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두 달만에 빠졌다면 너 1년 후에 보자 그래요. 제가요. 1년 후에 가면은 그 무게보다 더 많이 쪄 있어. 나이를 먹으면은 살이 예, 60대 초반까지는 계속 살이 붙어요. 예. 근데 그때 관리를 그때 가서 살 뺀다 그러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 골다공증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하체가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 빼지 말라는 나이를 먹으면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 그동안 잘 먹고 잘 해왔는데 그 나이에 빼서 뭐하냐. 여러분들 절대 기운 떨어지니까 빼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음인 체질이라고 하체 굽다고 해서 살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빼지 마시라. 다음에 예, 심성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심성들을 갖고 있느냐. 요거는 저희들이 그 인성에 강의할 때도 요 심성에 대해서 많이 접목을 하거든요. 사상 체질론에 의한 인성 해가지고 똑같아요 이게. 자, 성질과 재간은 과단성이 있고 누가 태양이니 지도자형이며 책에 다 있죠. 예, 독자, 예, 독재자형으로 사회적 관계에 능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남들과 교통한다. 네,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남에게 화를 잘 낸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남한테 미루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예, 그리고 성질 낼 일도 아닌데 괜히 화부터 나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대화하다 보면은 성격이 탁 나와요. 근데 태양인만 그런 게 아니라 태음인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예, 성깔이 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항심 예,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급박지심 굉장히 성질이 빨라. 예, 급박하고 그 다음에 참지를 못해. 예. 욱하는 성질이 아니라 이거는 막 불덩이 같아요. 그런 분들이 태양인들이 많이 갖고 계시더라.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오르는지. 예, 성격을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고
물러서지 않는다. 한번 고집히면은 틀린 거 알면서도 끝까지 맞다고 그래. 끝까지 맞다고 그래. 자기가 한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건 성격이야. 그걸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체질이 뭐 음식으로 바꾼다고 그 성과를요. 그건 힘들어요. 자기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다음에 성격을 보게 되면은 항상 앞으로 나가 물러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용맹스럽고 적극적이면 남성다운 성격이다. 남성다운 성격이지만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에 뒷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남성다워서 좋다, 여성분이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치닥거리하기가 너무 바쁜 거야. 벌려만 놓지 이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추진만 하면 나가거든.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라. 그러면 태양인과 태음인 짬뽕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예. 욕심은 방종지심, 막 급하기 때문에 조금 결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뒤를 안 가리기 때문에 나오는 말 그대로 쉽게 막 털어버리고. 예.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예. 정치인들도 많이 이런 분들 계세요. 제멋대로이고 후회할 줄 모른다. 일단 벌려놨는데 절대 잘못을 인정을 안 하니까 후회커녕 자기가 잘못된 것도 맞다고 우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지 요즘 사람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유행인 것 같아요. 네. 자, 독선적이고 계획성이 적으며 치밀하지 못하다. 일만 막 쳐내가지 아무것도 뭐 뒷정리 같은 걸 할 줄 모르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태양인을 모시고 있는 분들. 다음에 소양인은 굳세고 날래며 일을 꾸리고 추진하는데 능하다. 이 소양이는 약간 소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소한 체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머리가 영민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일을 착수하는데 어려워하지 않는다. 뭘 한다 그러면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예. 똑똑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거의 소양인 체질인 분들도 많이 계셔. 네. 자, 다음에 행동거지가 활발하고 답답해 보이지 않으며 시원시원하다. 일머리를 알아가지고 뭐 일 시키면은 알아서 슥슥 다 해요. 예, 손 댈 데가 없어. 그렇지만 예, 항심은 구심. 예, 오래된 마음을 너무 쉽게 일을 벌리다 보니 문제가 생길까 두렵다. 예, 그러니까는 꼼꼼히 일을 잘 하면서도 일에 막힘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태양인은 무조건 일을 벌리는데 이 사람은 벌리는 것보다도 정리를 잘 해 나가면서도 일을 하는데 쉽게 일을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끈기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성격이 급하고 매사에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가 부족하다. 근데 이분도 소양인도 태양인과 같이 큰 일을 벌려놓으면 적은 일은 또 잘하는데 큰 일에 대해서는 쉽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양이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 자, 일이 잘 추진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한다. 태양이는 무조건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고 소양이는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중간에서 멈춰버린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잘 도우나 집안일은 소홀하다. 나가서 봉사활동은 잘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예. 예? 아, 실속이 없어. 예, 맞아. 실속이 없어. 그러니까, 허실을 따진다면은, 바깥에 나가서는 열심히 하는데, 안에 들어오면은, 힘이 없는 사람이 된다. 예, 허하다. 네. 자, 욕심을 보면은 편사지심, 예, 편 가르는 그런 일을 하며 이해 타산을 잘 따지고 공사에 구분 없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된다.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소갈딱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하는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꼼꼼한 게 어떨 때는 또 허투루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좀 이런 체질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 체질을 알면은 좀 보완만 하시면 돼요. 자, 태음인. 제가 아까 태음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60% 이상들이 태음인 체질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보자고요. 꾸준하고 침착하며 맡은 일을 꼭 성취하려고 한다. 제 자랑은 아닌데 저랑 비슷해 이게. 그냥 꾸준하고 그냥 예, 무던히 일만 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예.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일이 능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둔하라고 할 정도. 예. 뭘 해놓으면은 말없이 꾸준하게 돌쇠가 얘 많이 야 너 장작 좀 패나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장작만 패 다른 일 안 하고 마님이 시켰으니까 우직하게 충직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나라 이제 체질로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결말을 짓지 못하면 더 못 견뎌 한다. 일을 끝내고 나서 남들이 다 가고 나서도 아 그게 다 안 끝났을 텐데 자기가 또 가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면성 때문에 그렇죠. 되게 태음인들이 나쁜 점도 많아요. 그다음에 앓는 병도 좀 안 좋은 것도 많고. 예. 자, 겁심. 예. 항심은 겁심. 예. 뭘 하려고 하면 선뜻 못하고 망설여. 예. 그리고 일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남들이 하면은 쓱 가긴 가는데 쓱 천천히 저기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음인과 태양인 두 사람을 섞어 놓으면 아주 금상첨화예요. 예. 자, 어떤 일을 해 보기도 전에 겁을 내거나 조심히 지나쳐 아예 아무 일도 못 한다. 왜? 뭐 해봐. 오늘 뭐 해봐. 그러면 예. 뭘 하긴 해야 돼. 근데 해다가 안 될 거라고 생각만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겁이 많아. 왜? 좀 그런 편이세요? 여기 딱 태음인 하나 잡아놨네. 여기 보니까 소양인 체질 할 분은 별로 안 계시죠. 예, 순위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예, 좀 나쁜 게 많아 태음인이요. 그 다음에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싫어한다. 뭘 해놓으면은 절대 안 건드려. 다른 사람은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그러는데 야야야 건들지 마 그냥 놔둬 그냥 놔둬.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있는 게 좋아. 예. 네. 뭐 여기 뭐 떨어져 있어도 똑바로 좀 맞춰 놓으면 좋은데 삐딱하면 삐딱한 대로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예. 네. 태양인이나 소양인 체질은 그거 못 보거든. 똑바로 놔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 사람이 더럽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변화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자기가 앉은 자리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수업 끝날 때까지 예. 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대충 계시죠? 그분들 보게 되면 태음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웃고 계시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태음인 갖고 계신 분들이 나도 그래 하고 웃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예, 바깥에서 승부를 내지 않고 안에서 일을 이루려고 한다. 이게 이 사람도 조금 속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뭘 하려면 삐죽삐죽거리고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집에 와서 부인이랑 얘기할 때는 앉으려고 그래. 성격이 그런 거야. 나가서 뒤지게 욕먹고 들어와갖고 또 마누라한테 잘못 덤비면 뒤지게 혼나니까 살살 그것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항이 가격한 저항이 아니라 괜히 심통 부리는 소심한 저항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사람한테 야 저렇게 속이 없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속 없는 사람이 태음인이 태음. 자 가정이나 자기 고유의 업무 외에는 관심도 없다. 그냥 자기 주어진 일 외에는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그래 그건 네 일이니까 안 해. 예. 태음인 체질이요 약간 속이 소갈딱지 없다. 제가 태음인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똑같아요 이게. 저는 제 할 일만 해요. 다른 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써.
왜? 그 사람 자기 일 자기가 해야지. 그 생각을 갖는 게 태음인의 생각이에요. 근데 소양인 같은 경우에 봉사 정신이 있잖아요. 나가서 잘하잖아. 집구석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속 터진다고 그러고 괜히 막 흉보는 거야. 응? 저거는 게을르다 그러고 소양인 체질, 아니, 소양인 체질이 태음인이랑 잘 부닥쳐요. 응.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태음인이랑 소음인은 잘 만나면 둘이 잘 싸워. 주위에 누군가 있죠? 자, 오늘 또 집에 또 책 갖고 와서 이거 연구들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체질 닭을 맞는 건 아니니까. 자, 물욕지심. 자기 일을 잘 이루고자 자기 것을 잘 지키는 모습은 좋지만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나 지나친 집착이 되어 있어서 탐욕스럽게 보인다. 마누라, 자식, 돈, 명예, 자기 거로 딱 되면은 절대 안 뺏기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혼을 절대 안 해줘요. 한번 딱 걸리면은 이제 콕 껴서 평생 살아야 돼.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아, 체질이 이러니까 그냥 콕 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들도 태음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계속 잘 나가다가 요거 못 봤죠. 예. 우리 남편은 태음인이야. 그러다가 큰일 났어 이거. 집착 때문에 이혼도 안 해준대.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 걱정 안 하세요. 다음에 소음인. 소음인은 성질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유순하고 침착하다. 사람을 잘 조직한다. 세심하고 부드러워. 사람들을 모으는 데 유리하고 작은 구석까지 살펴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꼼꼼하다고 그러죠. 예, 꼼꼼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예, 데모하는 데에 앞장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꽉 긁어 모아갖고 태양인한테 갖다 주는 거야. 태양인은 죽기 살기로 나가서 야 싸우러 가자 그러면 사람만 따라오면 돼, 이 사람들은. 그럼 소음이는 야 가봐 가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예. 너 오늘 있잖아 누가 온다 그러니까 너 오늘 반드시 와야 돼. 그 사람을 이렇게 구워 삶고 이런 데 재간꾼이야. 예.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죠. 조그만 게 머리 잘 잔머리 써가면서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하면서 근데 인기가 굉장히 좋아. 예. 그런 분들 대개 보면은 소음인들이 많이 있더라. 예. 책사. 예. 책사. 예. 자, 항심은 불안정지심. 예,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고 소화가 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다. 오만데 신경을 다 쓰니까 예, 이 소화 불량이 많아. 이 태음인 같기도 하고 소음인 같기도 해. 이제 막 갈등 갖는 거 이거. 왜 갈등 갖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아 사상 체질이 내 몸에 다 있는 분이 있어. 그렇죠? 지금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다 갖고 있죠. 이게 인간이에요. 만약에 나는 태음인이야. 저같이 한 가지로 가면은 그 사람은 절대 태음인 체질이 아니에요. 고집을 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만약에 태음인이라면 나와서 강의를 못해요. 소갈딱지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 얼굴 빨개갖고 무슨 강의를 해. 근데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리더십은 개코 무슨 리더십이 있어. 예, 네, 원래 태음인은 리더십이 없거든. 태양인이 리더십 있지. 그 모든 강의하는 분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태양인 체질이어야 돼. 근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네, 음양을 보게 되면은 음과 양에는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태극 보면은 까만 거, 흰 거에, 예, 까만 거, 흰 거에 보게 되면은, 요렇게 태극에 동그란 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하얀 곳에는 까만 점이 있고, 까만 곳에는, 예, 흰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양 속에 음이 있고, 이거는 음 속에 양이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여러분 체질도 소양인이지만, 소양인에 가까운 체질이지 딱 단정 짓고 소양인이다 이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음인도 나는 태음에 가깝지 태음인이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반드시 플러스 세 가지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상체질, 사상체질, 팔상체질, 16상체질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어진다. 그래서 다시 사상체질로 왔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격을 보게 되면은 내성적이고 여성적이다. 적극성이 적고 추진력이 약하다. 예. 그 다음에 생각이 치밀하고 침착하다.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강하며 남의 간섭을 싫어하고 이해타산에 얽매여있다. 소민이 진짜 보게 되면요, 자기 생각을 남한테 표현 안 하고 그리고 금방 삐져.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확 삐져. 또 누가 잘해주면 금방 또 웃어. 야 진짜 뭐라고 그럴까, 예? 변덕이 심한 것도 아니고 또 변덕이 죽은 것 같이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기분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려면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해봤다가 안 되면은 아이씨 그리고 완전히 삐져가지고 가. 그러니까 속이 없어 보여요. 속이 없어 보여. 남들 자꾸 줘서 야야 가자 가자 해놓고 자기는 또 싹 빠지고.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거 알면서 또 같이 물고 들어갔다가 물려놓고 자기는 빠지고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죠. 참 이렇게 음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좀 음흉하죠. 그래서 개인주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그 다음에 투일지심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안일에 빠지기 쉽고 모험도 꺼려면서 성취할 기회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야 내가 너 대통령 시켜줄게. 얼마나 좋아. 나 대통령 시키려면 해.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대통령, 내가 무슨 대통령을 해. 야, 나는 뭐 할 수도 없어.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포기한다 이거예요. 내가 야 좋은 아가씨 있는데 너 장가 보내줄게. 야 내가 무슨 좋은 아가씨를 속이야. 나 필요 없어. 기회를 줘도 못하는 거야. 누구 말라 사랑해요. 아무개씨 나랑 결혼 좀 해. 여자가 결혼하자고 그래야지 이놈이 장가 갈 정도예요. 이렇게 적극적이질 못하다. 자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소음인까지 하고 나머지는 10분 정도 쉬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며 건강하다. 여기 태양인 체질 분 계세요? 정신 없으시니까 대병으로 8일 9일 변비가 되면서 입에서 침이나 거품이 자주 나며 큰 병을 걸릴 수가 있다. 이런 분은 한번 병이 걸리면은 잠깐 병치료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병이 오래 가. 그래서 금방 낫지를 않아요. 자 병에는 걸려 있는 곳은 열격증, 반이증, 해역증, 열격, 반이, 해역. 해역은 재치기를 한다든가, 재치기. 재치기. 자, 그 다음에 해역은 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걸 귀찮아 하는 걸 힘들어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반이증이 아주 뭐 암 걸리는 거, 반이는 암이다 그러는데 위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볍게 보셔야 돼요. 자, 열격증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음식물을 삼키고 어렵게 삼켰다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바로 토하는 증세. 그 다음에 식도 부위에서 서늘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이증은 음식물을 먹으면 명체 아래가 그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토하는 증세. 폐역증 말하기가 귀찮을 정도로 온몸이 권태가 힘들어한다 이거죠. 힘들어한다. 다음에 자 소양인
소양이는 한번 보자고요. 소양이는 대변이 잘 통하며, 아까 태양이는 대변이 잘 안 통한다고 그랬죠. 여긴 잘 통한다고 그래요. 평소 때 대변 보는 것이 순조롭다가도 몸이 불편하면 변비부터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몸이 변비가 생겼다 그러면 소양이는 내가 곧 병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라 이거죠. 또 병이 오면은 내가 또 변비가 생기겠네 걱정을 하시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변비 해소는 어떻게 하세요? 야채로. 야채 많이 먹어, 그죠? 누구 말대로 변비 생기니까 변비 없애려고 약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약들을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약은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주 힘들 때, 일시적으로 아주 힘들 때, 근데 습관이 되고 그러면 약을 반드시 드시게 되는데 약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변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야채도 좋지만 과일 종류가 좋더라. 과일 종류가, 야채가 좋아요. 근데 과일도 좋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 우리 조옥규 교수님이 바나나 식초를 담글 때 변비 해소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식초도 뭐 담궈서도 먹지만 평상시에 바나나랑 그 달걀, 그 다음에 제가 잘 먹는 거, 그 다음에 사과, 그런 것들을 변비가 있을 때 먹으면은 변비가 별로 없어요. 저는 거의 이제 정상적인데 혹시 생기면은 그런 걸 먹으면 변이 순조롭게 잘 나오더라 이거죠. 가장 좋은 게 저 같은 경우엔 그 생 바나나, 그 노란 거 말고 점 막 들어서 썩기 일보 직전 그런 바나나를 또 맛있고 잘 먹어요. 또 남으면은 우리 사람 저랑 이제 둘이 생활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안 먹어. 그러면 제가 봐서 알아서 벗겨서 까맣게 되면 먹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어떻든 뱃속이 시원하고 좋아. 근데 변비 없는 분이 그거 너무 많이 드시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 또 그런 단점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요법을 많이 쓴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배나 사과 그런 걸 먹어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래서 뱃속이 뜨거워서 변비가 생긴다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은 변비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유도 안 데펴 먹고 냉장고에 있는 거 차가운 거 일부러 타서 변비 있을 때 얼음물 타가지고 차갑게 일부러 드셔가지고 변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를 잘라서 유리컵에다가, 물 유리컵 반 이상 넣고, 간단하게 다시마를 요만한 손가락 넓 크기 또는 손가락 한 3개 정도, 요 정도 크기 다시마를 잘라갖고 한 서너 개를 집어넣고 물을 담아요. 푹 담궈. 다시마를 푹 담그면은 저녁 때 담궈놓고 아침에 먹으면 코같이 끈적끈적한 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시마 건져내고 그 물을 잡수시는 거야. 그러면은 변을 또 시원하게 잘 볼 수가 있어요. 약으로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게, 약으로 먹게 되면 일질적으로 변은 나올지 모르지만 뱃속에 있는 유해균, 균까지 다 죽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은 유해균만 죽이는데 유익균까지, 어떨 때는 유해균을 죽여야 되지만 유익균까지 다 죽이게 되니까 장에 연동운동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 같은 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거마저 없어지니까 변비는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식이요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 자, 소양이는 완실무병하며 대변이 잘 통하고 건강한 상태이다. 평소 때 대변 보는 것이 순조롭고 몸이 불편하며 변비부터 나타나고 소양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태음이는 변비가 생기기 쉽고 변비가 있어도 병이라고 까지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소양인은 대변이 잘 통하면 건강이요 안 통하면 변이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변 때문에 독소가 생겨가지고 얼굴에 뭐가 많이 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소양인 체질인 분들이 약간 다루기가 힘들어. 예, 우리가 보통 소양인 체질 또 소음인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태양인이나 태음인은 약 처방을 한다든가 약으로 치료하는 게 쉽다고 하는데 소음이나 소양인들은 조금씩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뭐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거의 다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대병은 대변이 불통하는 것이다. 큰 병은 소양인은 큰 병이 예, 대변이 불통하는 것이다. 소양인이 대변이 불통하면 다른 증상으로 볼 것도 없고 큰 병이라고 보고 즉시 치료책을 강구해야 된다. 소양인 체질인 사람이 변이 안 나온다, 변비가 걸렸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큰 병이 걸렸구나라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태양인보다 소양인 분들이 한번 싫어지면은 치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거기에 변비까지 있다 그러면은 아, 치료하는 거를 장시간으로 잡고 예, 우여적절하게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예. 다음 예. 소양인은 병의 진전이 빠르므로 가볍게 보아도 안 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병이 천천히 단계별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도 빠르고 낫는 것도 빠른데 소양인은 바로 병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병이 빨리 급속도로 빨리 올라간다 이거죠. 뭐 암을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암이 걸렸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암의 진행 속도가 늦는데 소양인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빠른 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기를 걸려도 재채기만 하고 콧물하고 그게 아니라 바로 콧물 재채기 나오면서 바로 그냥 열병으로 바뀌어서 막 열도 나고 온몸이 아프고 막 그냥 급속도로로 그러니까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에 치료하는 방법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느긋하게 하면 안 되죠. 성격이랑도 거의 비슷해. 자, 소음인이 자, 소음인이 설사가 멋지 않으면 아랫배 얼음장처럼 차지는 증세가 보이는 데 비해 소양인은 대변이 오래 불통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증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예, 소음인은 예, 배가 아랫배가 차가운데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걸리면은 가슴까지. 그래서 소양인 체질을 보면 변비가 걸리게 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예, 나는 변비가 생기거나 가지고 가슴이 많이 뛰어 진정이 안 돼. 이 병 증세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통을 빨리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소통을 빨리 하려면은 평상시에 예, 변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변비 관리를 잘 하다가도 병이 오게 되면은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예, 병세가 빨리 진행되면서 변이 안 나와버려요. 예, 변이 안 나오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치료도 금박하게 하겠지만은 변비부터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평상시에 내가 병이 왔을 때 변비가 생기니까 그 변비에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나는 변비가 아플 때만 생겨요 하는 사람들은 거의 소양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혹시 아플 때 변비 있는 분 계세요?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여기 안 계셔. 이제 절대 소양인 체질은 여기 없으신 거예요. 자, 예, 완실무병 태음인. 예, 태음인은 땀구멍이 잘 통하여 땀이 잘 나며 건강하다. 예, 태음인 체질들은 뚱뚱하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려. 목도 굵고 목소리도 굵고 머리도 크고 상체도 발달돼 있고 하체도 튼실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하는 일 없이 땀을 많이 흘려요. 예, 조금만 움직여도 땀 흘리고 그 다음에 생각만 해도 땀 흘리고 놀래도 땀 흘리고. 다한증이랑은 차이가 있어. 다한증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다한증이라고 그러는데 요 태음인들은 긴장을 하거나 자기가 어떤 일에 닥치거나 또 움직일 때 땀나는 분들. 예, 많이 나지 않고
적당히 나온 그런 분들, 예, 평소에 땀이 많아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땀을 흘린다. 나는 땀 체질인가 봐. 온몸에서 나니까. 근데 다한증은 국소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밥만 먹어도 몸에 안 나오는데 얼굴에서 난다든가 머리에서 난다든가 아니면 손에서만 난다든가 어떤 분은 여기 겨드랑이에서만 유독 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겨드랑이라든가 손에라든가 그런 데에는 치료를 해서 땀구멍을 막는 수술을 해가지고 땀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죠? 주위에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손에 땀나지 말라고 여기에 수술을 했는데 손에서 안 나고 이제 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막았으니까 엉뚱한 데서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한증 치료할 때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또 목도 수술하고 또 다른 데도 수술하고 네, 다 수술을 했어. 땀 안 나.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네, 땀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기 위해서 몸속에서 분비한 것들이 이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는데 땀이 안 나는 것도 문제야. 너무 많이 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 네, 심지어 겨울철에 따뜻한 음식만 먹어도 땀투성인 사람도 이런 사람은 태음인이다. 일단 태음인으로 본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증, 거기다가 다한증, 그러니까 땀 한증이 땀 한자예요. 차가운 한자가 아니라. 그래서 다한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빨리 해줘야 돼. 근데 대개 보면은 손, 네, 머리,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 다리, 네, 그 다음에 겨드랑이, 네, 팔이죠. 이렇게 땀들이 많이 나는데 이 다한증에 있는 분들은 국소 치료를 일부적으로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글씨를 쓰는데 땀이 너무 나가지고 노트가 젖을 정도로. 그래서 노트에다가 수건을 깔고 글씨를 써가면서 또 노트 수건 바꾸고 또 손이 너무 땀이 나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되게 땀 그러면 긴장하거나 아니면 병이 있을 때 땀이 난다 하고는 정상적인데 그러지 않고 평상시에 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땀을 관리해야 돼. 그럼 땀을 관리하는데 뭐가 좋아요 그러는데 체질에 맞춰서 다 차이는 있어요. 전번에 같이 시간이 되게 되면 십전대보탕도 좀 해도 좋고 이번에 쑥도 원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땀 나는 사람한테 좋고 그 다음에 이 쑥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쑥할 때 제가 또 말씀 한번 더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나면 기력이 탈진해서 맥을 못 치거나 신혈이 나고 알아눕는 소음과 달리 땀을 흘리는 것이 전혀 거북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땀을 쏟고 나면 상쾌한 사람이 태음인이다. 태음인 체질은 땀은 내주면 내줄수록 좋은데 자연스럽게 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사우나 가서 땀을 내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개들 좋다고 그러는데 전혀 내 몸속에 수분기를 빼러 가는 거야. 가뜩이나 잘 먹어놓고 수분을 잘 내 몸속에 챙겨놨는데 인위적으로 가서 수분을 다 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머리 속이 가렵고 피부가 더 가려워 하는 분들은 90%가 가서 땀을 너무 많이 빼고 와서 가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피가 건조해진 거죠. 겉이 건조한 게 아니라 속의 내부가 건조한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안 맞은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야. 내 수분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려워서 극지어. 근데 살이 겉이 가려운 게 아니라니까. 속 안이 가려운 거지.
그 피가 나도 긁었는데도 가려워. 소 안에서 가려운 거예요. 겉에서 가려운 게 아니라 왜? 다른 수분을 또 빨아들여야 되는데 또 갔다 오면 물을 또 많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물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땀을 왜 빼? 땀 빼기 전에 물 많이 먹으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물을 안 좋아해서 물을 안 먹어. 근데 사우나 가서 땀 흘리는 건 좋아해. 그건 아니다 이거죠.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땀을 빼려면은 잠깐만 빼주시는 게 좋아. 땀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땀은 샤워를 해서 몸이 시원할 정도 그 정도의 땀은 충분해요. 근데 제가 그 찜질방에 한번 갔는데 찜질방에 가서 앉아서 땀을 좀 빼라고 하도 저희 사람이 찜질방 가면은 땀을 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땀을 빼는데 어떤 분이 저랑 싸움하듯이 딱 째려보고 안 나가고 있는 땀을 삘삘 흘리고 내가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 다 나가고 그 사람 한 사람만 앉아있어. 나도 오기가 은근히 생기는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나는 늦게 들어왔잖아. 태음인 체질은요 땀이 잘 나요. 그 땀 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아니 어렵지가 않아. 그냥 땀 나면 나는 대로 그냥 즐기면 돼. 나중에 이 사람이 막 코를 막아가면서 막 참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태양인 체질이었으면 저는 뻗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행히 나 같은 태음인 체질이야. 딱 보는 순간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저 나갈 때까지 나도 앉아 있어 봤어. 나중에 저랑 갔다 나왔는데 완전히 퍼져가지고 지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땀을 너무 오랫도록 빼시는 게 아니다. 들어가면은 3분에서 2, 3분 정도 땀 뚜루루 맺힐 정도만 딱 나오면 싹 나와주시면 돼요. 네. 속에 안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사우나가 아니라 찜질방에 들어가면은 땀 나기 바로 직전에 보면 입을 한번 해보세요. 찬 입에서 찬 바람이 나와. 찬 바람이. 나는 땀을 흘리고 있지만. 그럼 그때까지 허파가 정상적으로 잘 돌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더 오래 있으면요. 이제 입에서 뜨거운 바람 나오죠. 그럼 내 몸에 열이 꽉 차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체온의 36.5도씨에서 37도만 0.5도만 올라도 나 열 있는 것 같아. 예, 37.5도면은 막 야 나 열 떨어지는 약 어딨어 막 약 찾는 양반들이 그 순간에 막 뭐 60도 뭐 70도 된 뭐 80도짜리도 들어가서 있잖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열 올라면은 열 나면은 약 먹으면서 뜨거운 데는 왜 들어가나. 땀은 잠깐 빼시는 거야. 그리고 저온에서 빼는 땀이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42도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 이거 왜 이래. 근데 거기 한 여러분들 한 10분 15분 앉아 있어 봐요. 진땀이 나지. 네, 그 정도 체온에서 내가 체온이 36.5도씨기 때문에 한 42도, 41도의 저온에서 여러분들이 몸을 관리해 주는 게 좋다.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요. 자, 야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나면 기력이 탈진하여 맥을 못 치거나 신열이 나고 알아눕는 소음인과 달리 태음인은 땀을 흘리는 것이 전혀 거북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땀을 쏟고 나면 상쾌하다.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인데 상쾌하다 할 정도로만 흘려야 돼. 여기서 더 흘리면은 이제 지쳐버리기 때문에 안 돼. 자, 특히 병이 없는데도 평소 땀이 많은 사람이라면 태음인 체질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버스 정류소까지 얼마 안 걸리는데 러닝이 다 젖어. 속에 있는 러닝 여름에 한여름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속에 이제 러닝을 안 입고 다녀도 괜찮지만 한여름에 거꾸로 옷을 더 입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별 생각을 다 했지만 체질이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을 마시고 어디를 움직이게 되면은 땀이 많이 나니까 물을 마시고 땀을 충분히 흘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여름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또 냉해지잖아요. 예, 변비는 없지만 또 설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물은 적당껏 하루에 다른 분들은
2리터씩 먹으라 그러는데 저는 한 하루에 1리터, 1리터 한 200 정도? 그 정도만 먹어요. 더 이상은 안 먹어요. 예. 왜냐면은 또 피의 농도가 너무 또 옅어지면 또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염분기도 어느 정도 약간 짠 거 먹지 말아라고 하지만 그래도 염분기가 전혀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짜게는 안 먹지만 그래도 음식도 가끔 여름에는 짠 거를 또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짠 것도 좀 먹고요. 그 다음에 과일 위주로 많이 이제 먹게 되죠. 과일 위주로. 그 여러분들도 채소보다는 과일 쪽도 굉장히 좋다. 과일이 광합성을 유지해서 햇빛을 받아들여가지고 가시광선이라든가 우리 위에 하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그 자외선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몸속에 유익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과일을 좀 많이 먹는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여기 지금 안 했죠? 예. 병이 없는, 아 요걸 했고. 예. 중병. 대병, 중병이요. 예, 대병. 예. 피부가 야무지고 단단하며 땀이 나오면 병이다. 그 다음에 땀이 안 나오면 곧 다른 증상을 동반하여 병이 진행될 것이니 서둘러 치료해야 된다. 예. 여기 땀을 많이 흘려야 된다. 아까는 땀을 많이 흘려야 된다. 근데 여기 땀이 나오면 단단하여 땀이 나오면 병이다. 아까는 땀이 원래 나온다. 여기 나오면 병이다. 무슨 얘기냐. 너무 많이 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저 같은 경우에 땀이 워낙 많으니까 물 양도 먹으면 먹을수록 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 양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최소한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물보다는 야채 또는 과일을 먹는다라는 이유도 내 몸속에 수분을 채워주는 게 물로만 채워주게 되면은 위에서 정수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과일은 일정하게 씹게 되면은 과일에 나온 육즙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과일 육즙에 즙즙자를 쓰는데 원래 육즙이라고 표현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즙은 즙대로 육은 육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방송에 뭐 육즙이 좋고 뭐 맛이 어떻고 자꾸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구분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과일이라든가 채소 같은 거를 먹어서 내 수분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제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중병, 설사병이 생겨 소장이나 중추에 꽉 막혀서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이 답답한 느끼는 중병이다. 즉, 흔히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허하고 병든 증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태음인 경우에는 오히려 땀이 많으면 건강한 증조다. 평상시에 땀이 흘리는데 내가 땀이 안 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땀 많이 흘리는 분들 계시죠? 이 중에도. 근데 벼랑간 내가 땀이 없어 그러면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자기 스스로가 의심을 해야 돼. 그 땀 안 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몸이 차가워요. 네. 손발도 차갑고 그 다음에 뭔가가 손도 그렇고 수분기가 빠져나간 것 같이 이렇게 잡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분듯한데 벼랑간 손이 얇아진 것 같고 가늘어진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곧 나한테 병이 올 수 있는 증조를 보여주는 거야. 그 증상을 갖다 우리가 전조증이라고 해요. 전조증이 온 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몸이 차가워질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에는 곧 병이 온다. 그러니까 본인 체질은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쉽게 내가 이런 체질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오고 이렇게 금방 잊어먹어. 근데 저는 그런 건 또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 땀이 이렇게 나요. 여러분들은 추워서 뜨거운 바람을 켜놨어. 근데 나는 여기도 뜨겁고 저쪽 강의실도 뜨거워. 저쪽 강의실은 또 촬영한다고 빛을 내리쬐으니까 뜨겁고. 자, 땀에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을 한 게 좋은데
여러분 소음인 체질이 또 서늘한 게 싫어. 그러니까 뜨거운 게. 이게 여기는 사상 체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맞출 수가 없으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지내시는 게 좋아. 근데 지금은 환절기이기 때문에 더운 사람이든 몸이 찬 사람들 간에 다 열이 올라오는 계절이에요. 지금은 열이 올라오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에는 몸이 차가운 사람도 굉장히 따뜻할 때거든요. 오늘 사실 약속을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은 원래 쑥은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약쑥이 있고 인준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발쑥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약쑥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5분 정도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이번 시간은 조금 일찍 쉬어요. 5분 정도 쉬었다 다시 시작할 겁니다. 왜 일찍 쉬냐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그 쑥 강의를 할 거거든요. 쑥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실습을 할 거예요. 쉬는 시간이 이제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5분 정도 쉬고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체질은 더 하게 되면 시간이 지금 그 쑥 만드는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쑥 만들고 난 뒤에 체질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해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5분 정도 하시면서 여기 칼이나 도마 있으시죠? 지금 다 가위 있으세요? 예. 지금 이제 깨끗이 다 닦으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5분 정도 이 쑥도를 가위로 다 잘라 놓으셔야 돼요. 2cm가 가장 좋아요. 근데 센치로 잴 수가 없으니까 잘게 써 주시는 게 좋아. 요게 지금 요 통에 집어넣으려면 꽉 들어가거든요. 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잘게 써시는 게 좋아. 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